숙이 뭔가요? 호수인가요? 무엇이냐? 여기 스카이선 호텔입니다. 이천에 있습니다. 오늘 여기 하루 묵었다 갑니다. 왔다. 와서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경기도 이천시 중리천로 126번지에 있는 이천 스카이선 호텔을 찾았습니다. 사전에 예약을 해서 이곳을 들렸습니다. 주변에 테르메 된 온천이 있어서 온천을 이용하고 주변에 묵을 수 있는 아주 가성비 있는 호텔입니다. 야간에 들렸기 때문에 주변이 약간 어둡습니다. 이제 호텔에 도착해서 스카이선 호텔에 체크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론트데스크에서 체크인을 마치고 객실로 입실을 합니다. 이곳의 체크인 시간은 15시부터이고 체크아웃은 다음날 11시입니다. 조식은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배정받은 객실에 도착을 해서 입실을 합니다. 키를 꺾고 전원에 불을 엮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눈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털음 세탁기가 보이고 스타일러가 보입니다. 욕실과 침대도 한꺼번에 쭉 보입니다. 깔끔하고 깨끗하고 아주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어메니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곳 스카이선 호텔은 신규 호텔로서 아주 깨끗하고 가성비가 좋습니다. 객실 내에 비치되어 있는 스타일러를 보고 있습니다. 옷을 드라이할 수도 있고 냄새를 제거할 수도 있는 아주 고급스러운 비품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곳은 테르메덴 온천을 이용하신 분들이 주로 찾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문 너머로 주변의 뷰가 보입니다. 아파트와 저 아래에 식당과 다양한 건물들이 보이고 넓은 대로도 보입니다. 저 아파트가 바로 보입니다. 저 뒤쪽에 보이는 아파트가 롯데 캐슬이고 옆으로는 미란다 호텔도 함께 보입니다. 객실의 침대는 킹 사이즈로 보이고 아주 넓고 두 사람이 주무시기에 좋습니다. 자그마한 티테이블에 의자 하나 있고 나이트 테이블이 하나 있습니다. 침 들 수 있는 곳하고 헤어 드라이어. 여기에 스타일러가 있어. 옷을 갖다 둘 수 있도록 돼 있어. 이게 독특한. 그리고 이건 저 세탁기가 있어. 글쎄 이 세탁기 쓸 일이 뭐 있는지 모르겠는데 간단하게 여기 요리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싱크대도 있고. 이 객실은 레지던스 호텔의 느낌을 줍니다. 간단한 주방 기구와 세탁기는 아마도 테르메덴 온천 이용 후에 이곳에서 세탁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은 것 같습니다. 맞춤형 객실 비품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저대가 있는데 내리면 양쪽으로 여기도 있고 반대편에도 있고 복도는 형태는 이렇게 해서 이제 쭉 가는데 저기 끝에 또 있어요. 여기는 끝나는데 여기 한번 보면은 쭉 객실이 이어지네요. 저기서부터 이렇게 엘리베이터는 저기 있습니다. 여기 비상계단 여기. 이렇게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갈 수 있고 여기 20층까지 있고요. 스카이선 호텔의 객실은 3층부터 20층까지 있으며 1층은 로비이고 2층은 식당과 헬스장이 있습니다. 투숙객은 무료로 헬스장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개방을 합니다. 이제 자고 일어나서 야경으로 보았던 호텔 주변의 모습을 쭉 보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아파트가 보이고 그 옆으로 미란다 호텔과 공원과 대로변이 보입니다. 저 멀리 아침 햇살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저 앞에 저게 뭔가요? 호수인가요? 멋있네. 공원이네.
아침에 이제 체크아웃 다 됐네요. 이천에 있는 스카이선 호텔은 신규 호텔에서 깨끗하고 잘 정리된 호텔입니다. 이용하기 편리하였고 가성비 있는 호텔입니다. 터키 객실 내에 스타일러와 세탁기가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뷰는 시티뷰로 보시면 될 듯합니다. 이천의 다양한 관광 코스를 이용하고 나서 묵을 수 있는 아주 좋은 호텔이었지만은 기계식 주차가 약간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